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오늘은 키크론 K6 기계식 키보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도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 맥 사용자에게 좀 더 잘 알려진 기계식 키보드 키크론에서 새롭게 출시한 68키 하이퍼 컴팩트 K6 현재는 예약 구매 기간인 제품으로 제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제가 소개하는 제품은 키크론의 K6 플라스틱 프레임 RGB 기계식 핫스왑 적축 모델입니다. 패키지는 이전 방식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포장을 한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기본 구성품은 퀵 가이드, 키보드 본체, 매뉴얼, 키 리무버, 유선 연결용 C타입 케이블, 추가 키캡, 핫스왑 모델에만 추가로 제공되는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스위치 리무버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키크론 K6 모델입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정말 작다라는 느낌이 팍 오는 그런 모양이고요. K6 모델은 68키로 104키에 대비해서 35% 공간이 줄어들었고 키크론 K4 100키 대비해서는 15%의 공간 절약이 되었습니다. 가로는 31.3cm, 세로는 10.4cm, 무게는 530g으로 상당히 작고 가벼운 기계식 키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옵션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프레임 옵션은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자리 테두리만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게만 적용이 되어도 무게가 664g으로 134g이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더 부담이 되고 무게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레이 톤으로 된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컬러에 ESC 키에 포인트를 준 오렌지색으로 된 포인트 컬러로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제공되는 키캡 중에 RGB 변환 키캡도 오렌지색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RGB 키캡도 교체를 해서 오렌지 포인트로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도 매력적인 키캡의 색깔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키크론 K6는 스텝 스컬처 2 방식을 적용하였고 낮아진 높이로 인해 팜레스트 없이 사용해도 괜찮은 사용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팜레스트의 사용은 추천드립니다. 애플 매직 키보드와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킥스탠드를 두어서 손이 편안한 각도로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키크론 K2 대비 키캡의 표면적도 10% 증가하고 곡률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키크론 K6는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 키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타입C로 연결하면 유선 키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3대의 디바이스와 멀티 페어링을 지원을 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맥 사용자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진 이유가 맥과의 호환성이 뛰어나서인데요. 맥과 동일한 멀티미디어 키의 레이아웃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용 추가 키캡도 기본 제공을 하고 있어서 OS에 상관없이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크론은 맥,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리눅스까지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키크론 K6 모델은 K2의 펑션 키를 멀티미디어 키와 합침으로 해서 더욱 작게 만들어진 68키 배열의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FN키가 두 개가 있는데요. FN1, FN2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FN1키를 누르고 상단키를 누르시게 되면 멀티미디어 키가 작동을 하고 FN키를 누르고 상단키를 누르면 펑션 키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키보드가 작아진 만큼 적응해서 사용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K6는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라서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LED를 사용할 때는 최대 68시간, RGB 모델은 최대 72시간 정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식 스위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6는 청축, 갈축, 적축 세 종류의 게이트론 스위치와 옵티컬 블루, 옵티컬 레드, 옵티컬 브라운 세 종류의 LK 옵티컬 스위치, 그리고 핫스왑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와 시프트 키 등에는 스테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핫스왑 옵션을 구매하시게 되면 호환되는 원하는 스위치로 마음대로 튜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게이트론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으며
동봉된 리무버를 사용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게이트론, 체리, 카일 등의 체리 MX 스타일 기계식 스위치 대부분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스위치 교체를 생각하고 제품을 고민하신다면 꼭 핫스왑 모델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핫스왑 모델은 일부 키에는 적축, 일부 키는 청축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게 튜닝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적축 스위치로 가볍고 편안한 타건이 가능하고 걸리는 느낌 없이 빠르고 부드럽게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핫스왑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스왑 기능을 사용해서 방향키를 청축으로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청축으로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향키만 청축으로 교체를 하였고요. 이제 키캡을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핫스왑 모델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 적축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서도 일부 키에만 다른 축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68키 배열 같은 작은 사이즈의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 방향키 같은 것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감 자체를 다르게 함으로써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건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크론의 K6 모델의 백라이트는 화이트 LED와 RGB LED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LED 모델은 15가지, RGB LED 모델은 18가지의 효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효과 버튼을 눌러서 쉽고 빠르게 효과를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RGB 모델의 18가지 다채로운 라이팅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과 윈도우 레이아웃을 완벽하게 지원하면서도 유무선이 가능한 기계식 키보드, 멀티미디어 키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키크론의 K6 제품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키크론 K6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품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